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 영상은 금전지원 없이, PPL 없이 한 제품 한 제품 제가 골라서 브랜드 측 요청을 드려서 제품 지원만 받아서 진행된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수피마 티셔츠만 달아서 아쉬우셨죠? 이제 면 티셔츠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세탁 10번까지 진행했으니까요. 끝까지 봐줘요. 자, 그러면 티셔츠 특집 두 번째 면 티셔츠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먼저 이번에도 면백 티셔츠들만 리뷰되는 건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면백이나 혼방사나 나름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번처럼 한번 쭉 둘러보시고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는 제품이 뭐다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실 수 있을 법한 세탁 방법으로 진행을 했어요. 요렇게 어서오세요 여러분. 일단 세제를 넣고요, 전원을 켜시고 표준 세탁으로 갈 건데요. 헹굽은 자동으로 두 번이 설정으로 되는데 두 번 정도 헹구시는 걸 추천드려요. 탈수는 중간 단계로, 물온도는 냉수, 찬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빨래,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빨래입니다 여러분. 세 번, 네 번째 다섯 번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This is my 9th time. 9번째. This is my 10th. 끝. 하지만 조금 더 애지중지 하신다면 저는 이 방법으로 세탁하는 걸 추천드린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면 티셔츠는 처음에 구매하시고 받으셨을 때 가루 날림이 살짝 있을 수 있다, 이건 세탁하면서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점은 미리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면 함유량이 높은 제품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쿠어의 US 코튼 티셔츠입니다. 전 세계에서 면의 생산량이 미국, 중국, 인도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최상급 면은 미국에서 나온다는 점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소재는 면백으로 오늘 준비한 제품군들 중 두툼한 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툭티 걱정이 좀 적다. 수피마 티셔츠들은 대부분 터치감이 철렁철렁 매끈매끈 부드러웠다면 면 티셔츠들은 제품군들의 터치감이 각각 다르다는 점은 미리 말씀드릴게요. 쿠어의 이 제품은 일반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면백 티셔츠보다 좀 더 도톰하고 부드러운 편이었습니다. 넥라인은 적당히 두꺼운 립 처리로 머리 넣고 빼는데 문제 없었고 조임이 없었어요. 기본 티셔츠 느낌이 물씬 나는 만큼 컬러가 4가지밖에 출시가 안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뽑은 베스트 픽 컬러는 이 제품 컬러들입니다. 10번의 세탁 후 수축인데요. 총량이 좀 줄었지만 입다 보면 늘어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 1, 2cm 정도의 수축과 늘어남은 어떻게 건조하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말려주신다면 조금 좀 줄었다 싶으면 땡겨서 말리시면 그 정도 늘어나고요. 생활 시에 늘어날 수 있으니까 요 점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탁 후 제가 보는 포인트는 터치감, 원단의 상함의 정도, 그리고 넥라인인데요. 아무래도 면 티셔츠들이 세탁 후 건조해짐, 바삭해짐이 좀 더 많다는 점은 미리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요 사항은 여러분들께서 스팀 대림 신발 한번 해주시면 다시 살아난다는 점. 아무래도 면백 티셔츠 바삭해지긴 했지만 제 경험상 미국 코튼 쓴 애들이 조금 덜 바삭해지기는 해요. 큰 보풀도 안 보이고 넥라인 변형도 없었습니다. 면 특성상 구겨짐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스팀 다림이 한번 주고 나가세요. 웰메이드 면백 티셔츠이기 때문에 단품 활용도가 좋을 거다, 숙티 걱정 없을 거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엘무드의 영실케 티셔츠예요. 소재는 면백 티셔츠고 두께감이 엄청 얇은 스타일은 아니지만 앞서 보신 쿠어 제품보다는 얇습니다. 툭티가 엄청 심하진 않지만 이거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나온다면 입을 벤드고. 실케 처리된 티셔츠이기 때문에 은은한 광택감, 부티가 나는 찰랑찰랑 거리는 티셔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살에 닿는 느낌이 조금 더 시원한 편에 속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은은한 광택감 때문에 부티도 나지만 슬랙스와 매칭하시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제품은 양쪽 사이드 트임이 있고 앞뒤 기장감 차이가 있어서 단품으로 그냥 빼입하셔도 포인트가 되는 티셔츠예요. 적당히 두꺼운 립 넥라인으로 여러분들이 딱 입으셨을 때 안정적인 넥라인이었습니다. 총 14컬러나 진행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제 픽은 이 제품분들이었어요.
센타쿠 요 티셔츠의 품과 총장이 아주 살짝 늘어나긴 했습니다. 제가 너무 잘 털었나봐요. 터치감은 아무래도 10번 세탁후기 때문에 실켓 그 촤르르 매끈매끈한 느낌이 조금 바삭해지기는 해요. 촤르르 했던 게 촤륵 정도. 원단의 마모도는 10번 갖고는 안 되나봐요, 여러분. 다음엔 더 할게요. 넥라인은 세탁후 살짝 호로호로 해졌지만 요 정도는 스팀 다림이나 다림질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무즈 실켓 티셔츠는 이 은은한 광택감을 즐기시는 분들께 강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이카 화이트의 하프 슬리브 티셔츠입니다. 소재는 면 100으로 쿠어와 비슷한 두께감 두툼했어요. 그래서 남다른 산맥을 가진 분들께서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터치감은 면 100으로 퍼석하고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터치감인데요. 막 빳빳한 느낌은 아닙니다. 이중 립으로 요 넥라인이 포인트가 좀 되더라고요. 엄청 짱짱했습니다. 짱짱한 넥라인이만큼 목을 넣다 뺐다 하실 때 살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막상 입고 나서는 편했어요. 게다가 사이드 트임도 있어서 활동성도 좋고 단품으로 포인트가 되는 점이 좋았고요. 한 가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디테일은 요 사이드에 에이크 화이트 택이 달려있더라고요. 뜯어서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데일리로 좋을 네 컬러로 진행을 해주셨는데 그중 제 픽은 요 컬러감들이었습니다. 면 100 제품이니만큼 총정가품이 살짝 줄었고요. 두툼한 순면 티셔츠이기 때문에 바삭해지고 구김이 있다는 점은 미리 알아주세요. 표면에 필링이 살짝 일어난 걸 볼 수 있었지만 10번 치고 진짜 없는 편에 속했습니다. 넥라인은 짱짱하다 말씀드렸듯 그대로 짱짱해요. 하지만 면 100 티셔츠이니만큼 스팀 한번 쫙 구김 쫙 펴주면서 세균 멸균까지 싹 유너? 자, 다음은 갓성비 티셔츠 자바나스의 헤비코튼 티셔츠인데요. 소재는 면 폴리 혼방으로 두툼한 아디다스 저지 느낌의 티셔츠였어요. 두툼한 두께감 때문에 차르르 티셔츠보단 툭 떨어지는 티셔츠다. 그렇기 때문에 각이 좀 살아나고 체형 보완에 굉장히 좋은 티셔츠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이 제품은 그렇게 힘있는 원단감이니만큼 처음에 받으셨을 때 어깨에 각이 조금 볼록 튀어나오는데 이거는 스팀으로 죽이면 된다. 터치감은 면이 굉장히 깔끔 매끈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좀 쫀득한 느낌이 드는 터치감이었어요. 립 넥라인이 아닌 얇은 넥라인으로 입고 벗으실 땐 좀 낑기실 수 있으나 막상 입었을 땐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넥라인이 좀 더 짱짱할 수는 있어요. 컬러는 역시나 자바나스. 털은 한 가지 컬러로 진행이 되는데요. 패스킨 라빈 스토리 1 귀엽고 아. 그중에 제 픽은 요 컬러감들이었습니다. 센타쿠 총장이 조금 짧아졌는데요. 10번 치고 이 정도면 진짜 안 준 거예요, 여러분. 표면에서 필링 보풀은 거의 볼 수 없었고요. 퍼석퍼석한 느낌은 조금 있었습니다. 넥라인은 진짜 짱짱하더라고요. 그래서 목 늘어짐이 진짜 신경 쓰이신다면 추천드릴게요. 확실히 폴리 혼방 제품이니만큼 구김이 좀 덜해서 귀차니스트 여러분들 그냥 빨고 말리고 입고 나가는 분들께는 폴리 혼방 제품을 좀 더 추천드리긴 합니다. 다음 제품은 더 니트 컴퍼니의 친환경 미면 오버핏 티셔츠예요. 소재는 면 폴리 혼방인데 오늘 준비한 제품군 중 굉장히 얇은 편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좀 찰랑찰랑 하늘하늘한 티셔츠예요. 그래서 몸에 굴곡이 잘 보일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자기 주장이 강하시다면 니플밴드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이때 미면이 USA 코튼이랑 동일한 건데요. 그래서 부드러운 원단감은 확실히 있어요. 게다가 요즘 의류로 인한 환경까지 신경 써주신 이 폴리가 리사이클 폴리만을 사용했다고 칭찬합시다, 여러분. 넥라인 자체가 꽉 조이는 스타일이 아니라 살짝 여유로운 느낌이었습니다. 게다가 뒤집어 까서 보시면 데오달한테 테이프까지, 악취까지 잡아. 디테일 하나를 더 꼽자면 소매 쪽에 로고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데 같은 컬러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거슬리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더니크트 컴퍼니에서 좀 화사한 컬러감들을 많이 내주셔서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중 제가 고른 베스트 컬러는 요 제품군들이었습니다. 이 미면 티셔츠는 생산시기에 저희가 쫄라서 받아서 세탁 전후 티셔츠가 컬러가 다르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사이즈로 비교는 했어요. 세탁 후에 의외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얇기 때문에 수축이나 늘어남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튼튼하더라고요. 살짝 건조해지기는 했지만 얇으니만큼 부들부들 찰랑찰랑하면 여전하더라고요. 넥라인도 크게 늘어짐 없이 튼튼했고요. 이 제품 또한 폴리 혼방사기 때문에 잘 탈탈 털어서 펼쳐서 말려주시면 구김 걱정 없이 좀 입고 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귀차니스트 분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uckers. 다음 제품은 쏘신 제품인데요. 소재는 면 폴리 혼방으로 두껍지도 않고 얇지도 않은 중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제품군들도 중간 두께가 보여 하면 이 제품입니다. 기침이나 툭튀 걱정이 엄청 심한 편은 아니겠지만 개인차는 있다는 점 알아주세요. 펀치감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엘무드의 실케 처리된 거랑 비슷했지만 조금 더 포근한 느낌? 사용된 폴리 원사가 쿨맥스 원사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 사르다는 느낌이 막 냉감 있어요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건조시 빨리 건조되는 메리트는 있겠네요. 적당한 두께감의 립 링라인으로 입고 벗을 때 편하고 깔끔한 링라인이었습니다. 총 8컬러로 진행되는데요. 제 픽은 요 컬러들이었어요. 센타쿠 총장화품이 살짝 줄었지만 이 정도면 합격점이에요. 폴리 함유량이 좀 높아지면 관리하기가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빨아도 빨아도 그 특유의 부드러움이 유지되고 포면 필링도 거의 볼 수 없었어요. 넥라인도 수축 변형 없이 깔끔하게 유지되었고요. 센타쿠에도 부김 걱정이 엄청 심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귀차니스트 분들에게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두아르도의 세미 오버핏 티셔츠예요. 소재는 면 모달 폴리 혼방사였고요. 두툼한 편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비침 걱정 없으실 것 같고 툭튀 걱정도 없으실 것 같지만 개인차는 있다는 점. 터치감은 굉장히 부드러운 면 같았어요. 천연 실크라고도 불리는 모달이 매끈매끈하면서 드레이프성이 좋거든요. 게다가 세탁 후 부드러움을 유지하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소재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착용감이 굉장히 좋은 티셔츠였어요. 넥라인은 깔끔한데 립 처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입고 벗으실 때 살짝의 낑김은 있을 수 있으나 짱짱하게 유지된다는 점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컬러는 쉽게 입으실 수 있는 10가지 컬러로 진행되는데 제 픽은 이 제품들이었어요. 센타쿠엔 총장화품이 줄었지만 요 정도는 잘 늘리실 수 있어요. 터치감은 살짝 퍼석해지기는 했지만 모달 폴리 때문인지 부드러움이 잘 유지되는 편이었어요. 표면에는 크게 보풀 형상도 없었고 부들부들 넥라인이 살짝 우는 게 보였지만 요 정도는 스팀이나 다림질을 주시면 다시 원상복귀 될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소재에 모달이 섞인 만큼 평소 모달을 좋아하시고 나 모달 입어볼래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은 키뮤어의 프레쉬 피마 코튼 티셔츠인데요. 소재는 면 레이온 폴리 혼방으로 얇은 편에 속했습니다. 그렇다고 크게 비침은 없지만 막 이렇게 가슴을 드러내시면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터치감은 면백 티셔츠가 굉장히 매끈하게 잘 정리되어 있다라는 터치감이었고요. 찰랑찰랑한 느낌이 드는 티셔츠였습니다. 넥라인은 양옆으로 살짝 긴 편인데 막 그렇다고 해서 보트넥까지는 아니니까 좀 더 막 했으면 섹시했을 텐데 디테일이 좀 있는 티셔츠로 등 뒤 입체 패턴이 되어 있어서 등 라인이 좀 이뻐 보이고요. 양쪽 사이드 트임이 있어서 단품 활용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밑단에 자수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같은 색으로 들어가서 엄청 호불호가 갈릴 것 같진 않아요. 컬러는 9가지 컬러로 진행되는데 제 픽은 요 컬러들이었어요. 센타쿠 총장이 살짝 늘어났는데요. 제가 너무 탈탈 털었나봐요. 얇기도 하고 레이온이 물에 약한 편이라서 걱정은 했지만 혼방이기에 필링도 거의 없었고 찰랑찰랑함이 꽤 유지되는 편이었습니다. 넥라인 또한 양옆으로 더 벌어지면 어떡하지 걱정했지만 전혀 문제 없었고요. 그래서 얇고 시원하면서 찰랑찰랑거리는 티셔츠를 찾는다 하면 이 제품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올 여름 무지 티셔츠 리뷰 끝! 빨래 끝! 나 안 해요. 못해요. 하지만 프린팅 티셔츠 찾아올게요. 아무튼 대량 리뷰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다양한 무지 티셔츠들 중 어떤 걸 구매하면 내 취향에 좀 더 맞을지 선택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대량 리뷰에 맞는 대량 이벤트!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나 이제 진짜 무지 티셔츠 끝! 안녕!